호이맹 칼럼. 사랑하는 K 형제님에게. 사랑하는 K 형제님, 이번이 네 번째 서신입니다. 그동안도 여전히 주님을 잘 누리고 계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제한된 삶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말씀에서 찾아보고 형제님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K 형제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시대의 끝에 대한 표적이며 믿는 이들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는 마태 21장 19절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은 긴 겨울을 지내고 1948년에 회복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난 것입니다. 연해진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외부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겨울은 마르는 시기를 상징하고 여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마태 24장 30절에서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관심하다가 홍수가 밀려와 그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다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마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오늘날도 사탄은 의식주 문제를 악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누림에 마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중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고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의식주 문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태 6장 33절에서 주님은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의식주 문제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노아 때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물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로세 때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음행에 빠져 동성연애로 인하여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K 형제님, 오늘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사고 파는 것은 사업적인 목적인데 세계 각국이 결국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역이 타격을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 육체로 타락한 사람들, 즉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오늘날도 온 세계가 육체에 빠졌습니다. 육체의 타락의 극치가 동성연애인데 온 세계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K 형제님, 마태 24장 40절 41절에는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와 집에서 맷돌질하는 두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과 맷돌 가는 것은 둘 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형제와 두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휴거가 된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도중에 휴거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금식하고 있거나 집회를 하고 있거나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본분에 매우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농사짓고 맷돌 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이 필요하지 영적인 일에 전념하면서 남들이 자기를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수도승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휴거될 사람은 바로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과 맷돌질하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K형제님, 주님은 누가 17장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소돔을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소돔에 두고 온 집과 재산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롯이 도착한 안전한 곳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멸망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맛을 잃게 된 소금처럼 그녀는 고통당하는 수치스러운 곳에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 대한 엄한 경고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를 이끌어낼 때 뒤를 돌아보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낙원이나 고통받는 곳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분명히 제3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장소입니다. 바로 롯의 아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K형제님을 격려하시고 영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0년 4월 22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익한 종